I'm a baby. 애기, 애기. I'm a baby. 언더 베이비는 어린 아이에게, 애기에게. 네. 중요한 것은 먼저 문장을 직접 직해해 보십시오. 뭐죠? Put this blanket. Blanket. 담요가 키워드죠? 아기에게 했으니까 baby. baby가 키워드죠? Blanket. 담요를 뭐하라고? Put. 덮어라. 덮어줘라. On the baby. baby. 뭐? 아기 위에. 아기한테. 여기서 아기에게, 아기 위에다가 이 말이 뭘 꾸며서요? 덮어줘, 덮어주다. 예, 동사를 꾸미니까 당연히 뭡니까? 부사구지요. 0.3초 동안에 블랭킷과 베이비만 딱 눈독을 주면서 담요를 아기한테 덮어줘라 라고 하는 직독직회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밑에 문법 내용을 보십시오.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 동명사, 대명사, 부정사, 형용사, 부사, 명사구, 명사절, WH계통. 이걸 우리는 이제 문법이니까 이제 열심히들 익히죠. 위에 알파 베타 오메가와 해놓은 것을 보십시오. 저는 치사해도 뭐지요? 전치사지요. 내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뒤에 뭐가 오냐? 명동의 빅부라도 명동의 어떤 대부가 우리 형부하고 맹구 형부 이름이 맹구야 형부 맹구. 명절날에, 명절에, 와, 다 놀러 오게 합니다. 아하라 비법의 엄마 뱃속 말은 지금 이런 이미저리와 오메가와 시켰다 해서 이걸 순서대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미저리와 시각화로 형부 이름이 맹구입니다. 그 사람은 명동 대부예요. 예. 명절날에 와, 사람들 다 오게 해요. 그 장면만 느끼세요. 그래 놓고 나면 밑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 동명사, 대명사, 부정사, 형용사, 부사, 명사구, 명사절, 더불어 예치의 계통이 온다. 그거 하고 전치사에도 내 뒤에 명동 대부명 형부 명구 명절에 확 타오게 합니다. 이게 비교 이론 학습에 의해서 쉽고 재밌고 시각화되어지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죠. 거기다가 선생님이 즉석에서 작곡, 작사한 내용을 가지고 반복을 해봅시다. 정치사해도 내 뒤에 명동 대부 형부 명구 명절에 다 타오게 하리요. 전치사의 돈 내 뒤에 명절에
동대부 형무명구 명절에 확 타오게 하지요. 전치사에도 내 뒤에 명동대부 형부 맹구예요. 명절에 확 다오게 합니다. 장면 연상해 주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어린아이 위에다가 담요를 덮어라 할 때는 반드시 언더를 붙인다. 아하, 알아. 영어 비법의 핵심은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온 그거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우리나라 말로 말은 말로 익힌다. 무슨 수고 익히라는 거 아닙니다. 말로 익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I'm a baby. 온다. 어린아이 위에 파리 한 마리가 온다. I'm a baby. 온다. 어린애기 바로 위에 모기 한 마리 앉았다. I'm a baby. 아기한테 이불 덮어줘라. I'm a baby. 온다. 뭐가 와? 파리나 모기가 온다. 그 장면 딱 느끼면 on the baby 익혀진다고요. 애워진다고요. 자, 어떤 친구는 원장님 그 푸시라고 하는 게 덥다. 아, 덥다, 입다, 담요니까 당연히 엄마 뱃속만은 악구에 맞춰서 말이 되도록 덮어라 그러지. 담요를 두어라. 담요를 입어라 그러나요? 이 담요 때문에 또 베이비 때문에 푸스는요 덥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단어라고 해가지고 뭐 풋풋풋 뭐 밀다 무슨 놓다 두다 덥다 왜 그따위로 합니까? 엄마 뱃속 말은 무조건 반사식에 의해서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로 쓰였나, 어떤 용법인가 즉각 생각나게 해줍니다. 아기에게라고 했던 것도 덥다를 꾸몄으니까 쓰리 부사구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때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한테 이불을 덮어줘라 담요 덮어줘라 할 때 on the baby 그게 중요하죠? on the baby. I'm a baby. 어린아이한테 I'm a baby. 아이 위에다가 I'm a baby. 담요 덮어 I'm a baby. 온다 모기 한 마리 I'm a baby. 아기한테 덮어줘 I'm a baby. 온다 파리 한 마리 I'm a baby. 아기에게 덮어줘 였습니다.